공개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.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? 북유럽의 스칸디나비 원주민과 에스키모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동 수단으로 됐던 거죠. 네. 겨울에 이제 바다가 얼고 강이 얼었을 때 그 동물의 뼈를 가지고 자기 바닥 밑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동 수단으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. 네. 그러면서 13세기에 그 네덜란드에서 이것도 역시 네덜란드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1667년에 드디어 이제 경기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. 그 이 부분이. 네. 그러면서 1924년도에 프랑스 제1회 샤모니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된 거죠. 네. 예. 그때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그렇죠.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된 거죠.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?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이제 그 스케이트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. 그러면서 1920년도에 첫 빙상 경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1948년도 이제 스위스 생모리츠라는 곳에서 제5회 동계 올림픽이 됐을 때 저희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네. 첫 출전을 하게 된 거죠. 우리 프로그램에서 뭐 조선 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재밌네요. 역사 얘기 듣는 것 같고 네.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요. 예. 네. 네. 자 그리고 선수들이 결승선에 들어올 때 보면은요 그 앞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들어오거든요. 네. 오다 끝에 가서 이렇게 발을 쭉 내밀면서 맞아요. 그러니까 발차기 하듯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. 요거는... 그렇죠. 밴쿠버 올림픽 때 네. 모태범 선수가 들어올 때라든가 우리 선수들이 유난히 좀 그 순간적인 거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네. 발을 차지 않습니까? 2000분의 1. 계속적으로 1초에 2000을 나눌 수 있는 세부 종목을 나눴기 때문에 동타임이 나왔을 때 포토 피니시 갖고 또 승패를 그거를 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. 확인을 하는 거 경기입니다. 네. 마지막 그 스케이트 날은 스케이트는 피니시는 그 앞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. 앞부분. 네. 앞부분이 나갔을 때 그 적외선이 나가는 걸 카트하면서 고득을 하는 건데 발을 차거나 그러니까 네. 이 발이 그러니까 뒤꿈치 있는 뒷발 그 스케이트가 들렸을 경우는 네.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 쭉 미는 건 좋지만 스케이트 날이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육상하고 네. 조금 다른데요. 육상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포토 피니시를 할 때 가슴을 가장 먼저 1등이죠. 이거는 스케이트 날 끝이 앞부분을, 가장 예, 앞부분. 하지만 땅에 붙어 있어야. 그렇죠. 예. 그게 들렸을 뒤꿈치 근데 이게 그래서 들렸을 때는 오히려 선수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밀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군. 또 뒤꿈치가 얼음에서 떴을 때는 실격이 될 수 있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. 대한민국 발차기 대단한 것 같습니다.